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오늘 포기나는 분갈이 하려고 그러는데요. 여러 번 이런 걸 찍었다 해서 안 찍을까도 생각했지만, 또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찍어봅니다. 용기 내서. 이 바라보이는 곳은 아글레오레마 엔젤이라는 거고요. 제가 당근마켓에 올렸을 때 가장 빨리 팔리는 거, 2분, 4분 뭐 이렇게 팔려요. 그런데 또 판매할 수 있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또 지금 새싹, 아니 뭐지, 어린 그 다른 개체들이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지금까지 포기나눔 해봐도 이렇게 아직 이 분리되지 않은 이 어린 거가 꽃이 핀건 처음입니다. 이 지금 개체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데, 엄마 모체처럼 이렇게 꽃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분리하려고요. 잠깐만요. 아글레오레마 엔젤입니다. 이 엔젤을 지금 분리하려고 그러니까, 이것도 창가에다 놓으니까 물이 모자랄까봐 이렇게 꼽아놓고 한 거, 물다 먹었죠? 원래 준 물도 저면가스로 다물준거 나갔고요. 예. 그리고, 이렇게 가장자리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, 지금 이거를 플라스틱 화분이 좋은 게 이렇게 들어서요. 예. 이렇게 하면, 어우. 온 동네 다 퍼져버렸네. 보세요. 얘도 새 어린 아이고, 얘도 어린 아이고, 얘도 어린 아이고, 얘도 어린 아이고. 모두 네 개인데요. 일단 저는 요번에는 요거 하나만 분리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가위로 할수 있지만, 혹시라도 이 아이들이 또 옆에 거 상할까봐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, 아무래도 가위로 살짝 가위집을 놔야 되겠네요. 하고 다시 영상을 찍을게요. 가위도 찾아보는데 주변에 지금 당장 없고요. 칼을 소독해서 하려다가 이렇게 위 아래 위 아래 흔들다가 끊어졌습니다. 그래서 분리됐어요. 살살살 빼면 돼요. 왠지 또 자꾸 슬픈 생각이 나서 자꾸 눈물 나요. 이렇게 해서 얘를 조금 더 키워가지고 당근마켓에 또 올려봐야죠. 이건 이렇게 해도 판매는 되지만 저렴하게 팔아야 되고 하니까, 얘네들은 좀더 키워가지고. 신기하죠? 이렇게 엄마만 꽃 피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새끼한테도 꽃이 핀다는 거. 이렇게 포기 나눔까지 하겠습니다. 분갈이 영상은 또 너무 많이 찍었으니까요. 예. 지금 봐봐요. 다시 한번 세면, 원래 엄마 모주가 있고 그 모주 옆에 새끼들을 하나, 둘, 셋, 그리고 얘 분리시킨 네 개. 네, 얘를 좀더 키워서 얘를 또 당근마켓에 내놓겠습니다. 여러분도 뭐 중고나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. 근데 저는 우연한 기회에 그 옥상 정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5분의 1로 줄여가는 사무실로 갈 때, 농가로 다 보내면서, 그거를 당근에 판매할까 어쩔까 하다가, 못하고, 전원주택을 살까, 농가주택을 살까, 뭐, 그것도 갈등하다가 결국 못하고 그냥 지인의 농가로 보냈는데 거의 다 죽어가고 있고, 지금 무더운 여름에 가보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잡초나, 너무 물이 없어서 비가 안 오는 그런 데는 화분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거의 말라 죽거나 그러고 있을 거예요. 미안하죠, 뭐. 미안하게 됐어요. 하여튼. 오늘은 이 분리한 거. 지금 다섯 개를 분리할 수 있는 거를 일단 모체와 아직 어린 새싹들,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그냥 같이 놔두고요. 요 지금 그래도 분리될 수 있는 작은 얘만 분리시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